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아침에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이 본문을 다시 만나고 묵상하면서 반가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찬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캇입니다. 마그니피캇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서의 저자는 대부분 다 남성들입니다. 이 성서가 어떻게 보면 남자의 향기가 굉장히 짙은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 또 마리아의 찬가는 여성이 직접 작사를 한 찬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알수 있겠죠? 여인의 마음으로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쓰여진 찬양이 성서에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길고 긴 시편도 대부분 다 다윗이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읽으면 귀에 음정은 들리지 않아도 괜시리 저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여자가 썼기 때문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곡조를 직접 붙였을 만큼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약혼만 했던 그 소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소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마리아가 당시 어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식에 마리아는 굉장히 두렵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이제 용기를 내는데요. 그 용기를 낸 행동이 바로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 엘리사벳과 이또 마리아는 어찌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기 딱 좋은 나이에, 아주 이상한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쯤 되는 나이에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 그리고 결혼도 안한 소녀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마리아. 이 둘은 무려 석 달을 산골 시골 마을에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56절을 보시면 이 3개월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 이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죠. 몸으로는 가장 취약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에 할머니와 이 딸뻘 되는 두 여인이 임신을 했고, 또 같이 지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걱정과 근심, 또 두려움, 불안이 아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갈수록 포악해져 갔고, 친일파처럼 권력에 기대어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빼먹는 종교 지도자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언제나 증언하듯 전쟁이나 어려운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대상은 아이 아니면 여자인 거죠. 너무나 두렵고 또 너무나 고달픈 현실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마리아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 49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여종을 돌보셨음이라.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네, 그녀의 고백에는 이 진심 어린 감사도 느껴지지만 무엇보다 이 독립군 같은 어떤 씩씩한 기운, 굳은 절개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약하고 악한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의 어머니가 지닐 법한 기계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은 단순히 감사의 고백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성서에 기록되고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놀라운 찬가를 오늘 남기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구절이 바로 51절에서 53절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마리아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잉태한 이 사건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한 초월적인 사건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른 신들처럼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처럼 낮고 천한 이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혁명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인데 이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듣기만 해도 신분이 드러나는 그런 낮은 계급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가올 성탄의 복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무 보잘것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인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역설이죠. 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고 찢어진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 삶, 내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면 좋겠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 통해 아이를 잃은 여인들이 가슴을 찢고 신음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는 일상에 지쳐 바쁜 생활에 내몰리다 보면 그 소리를 무심코 지나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소리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종교적 혹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돌아가기 위한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그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몇 평의 공간도 없이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분들과 전쟁 통해 모든 것을 잃은 분들과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 한 해가 다 거의 다 지났는데요. 또 크리스마스가 곧 찾아올 것이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의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남은 두 달도 또 내년에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그 낮고 낮은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의 마음과 있다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찬양이 아름다운 것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총과 평안을 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